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항상 매우 밝음이었습니다. 그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10살 때 고아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끼 식사를 위해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던 어린 시절, 소녀는 돈을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관적 인생관으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된 이후에 여섯 자녀 중한 아이가 숨을 거두었을 때에도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다섯이나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남편이 39살 때 갑자기 소아마비로 인해 걸음걸이가 곤란해져 다리를 세부치에 고정시키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남편이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던 아내가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아내의 말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여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나요? 아내의 이 재치 있는 말에 남편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격려는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며,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선 대통령이 되어 경제 대공황으로 절망에 빠진 미국을 구출해 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부인 엘리너 루스벨트로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퍼스트 레이디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엘리너 루스벨트가 쓴 글의 일부입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들만이 당신의 마음속에 선물을 남깁니다. 스스로를 조절하려면 당신의 머리를 사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조절하려면 당신의 마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노여움, 앵글한 위험, danger에서 단한 글자가 빠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처음 배신했다면, 그것은 그의 잘못이지만, 그가 또다시 당신을 배신했다면, 그땐 당신의 어리석음입니다. 큰 사람은 아이디어를 논하고, 보통 사람은 사건에 관해 토론하며, 작은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돈을 잃은 사람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며, 친구를 잃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이며, 신의를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의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입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오늘은 선물입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행복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